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에 대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의 사익 편취 및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한 건 2021년 말 특별 사면된 이후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친박계 인사들을 향해선 출마가 저희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 2년은 과거 2년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서 다만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롯데SK가 낸 출연금이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된 데 대해 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고 그룹 회장들에게 구체적으로 후원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몇몇 사람에 대해선 말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꼭 공천하라고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